반갑습니다. 태양당 한의원의 최현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면역의 세기, 강한 면역과 약한 면역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외부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왔습니다. 제 혀나 코 속에 대어서 얘들이 들어가서 제 코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번식을 시작합니다. 점점점 많아집니다. 얘네들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이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콧물이 나죠. 콧물이 나서 바이러스를 씻어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채기를 하죠. 재채기를 해서 뱉어내는 겁니다. 빠져나가게. 우리 몸이 다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쳐들어왔다는 걸.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코를 막아버립니다. 코를 막아버리면 들어줄 못하죠. 코 안에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숨을 쉴 수 없어요. 한쪽 코로는. 그러면 한쪽으로만 드나들어야 되니까 통로를 좁혀가지고 검열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뚫고 들어온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으로 넘어오겠죠. 그럼 우리 목에 있는 편도가 부어오르면서 또 막아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번식을 하려다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 이게 뭐 더 말하려고 했는데 최고의 면역력이겠죠. 두 번째 면역은 와서 뭔가 좀 자기 자리를 잡고 설쳐보려고 하는데 우리 몸이 빠른 시간 내에 재채기나 콧물 또는 몸에서 열을 내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태워 죽이는 방식으로 끝을 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면역이겠죠. 우리 면역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싸웁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았다. 이런 면역이 더 나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면역, 전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올 수 없는 면역을 키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초반에 들어왔을 때 대판 싸워서 빨리 끝을 내는 것, 그게 더 나은 면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면역 작용을, 방어 작용을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멈추게 해버리면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집 근처에 불량한 놈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아빠가 나가서 혼을 내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엄하게 꾸짖어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와서 그걸 말려서 싸움을 중단시켜버리면 흐지부지해지죠. 그놈들이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는 앙심을 품고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저 집에 들어갔다가 흠칫 두들겨 맞고 다시는 못 올 정도가 되어버리면 더 나을 텐데. 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야 되냐면 의사 선생님은 지금 이 싸움의 상태, 우리의 방어력과 바이러스의 공격의 상태를 보고 이 싸움은 우리 편이 확 이겨버리는 게 낫겠다, 괜히 중간에 방해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약을 주지 않습니다. 환자분들도 약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의사분의 판단을 믿고 따라줘야 됩니다. 당장 나는 기침 나는 게 싫고 당장 나는 콧물이 싫다, 그래서 콧물만 안 나게 하고 기침만 안 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약을 먹고 증상을 덮어버리면 오히려 병을 서서히 키우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백 년 단위로 겪어보았습니다. 우리 청열제로 해서 열 내리는 약들, 당장 기침과 콧물을 줄이게 하는 여러 가지 한방약들을 써본 결과 이건 좋지가 못하구나, 우리 인체의 자연 방어력을 높여주는 게 더 낫다는 쪽으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의원에서 주로 쓰는 약들은 당장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보다는 우리 인체의 방어력을 더 높여주는 약을 많이 씁니다. 이 한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이 되는 약, 보험이 되지 않는 약, 연교패독산이라는 한약이라든지 갈근탕, 마왕탕, 계지탕, 현계연교탕, 소청룡탕, 엄청나게 많은 탕탕탕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기 감기나 면역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방건강보험약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의원에서도 건강보험이 되는 한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KGMP,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국가에서 제대로 된 그 조제 과정을 거쳐졌다는 인증을 받은 약입니다. 이런 건강보험이 되는 약들은 하루분 처방받는데 1-2천원 정도. 보시다시피 지금 네 가지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쪽 짜서 마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 아들은 십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해열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열이 나면 진맥과 진찰을 통해서 지금 생긴 열이 면역 과정의 방어열인가 아니면 특이한 이상 질환에 의해서 심각하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열인가를 나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아들한테 일어나는 열들은 방어작용입니다. 열을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열을 잘 낸다는 건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세균들과 바이러스를 죽이고 깔끔히 털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경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온을 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열을 내면서 깔끔하게 털어버리는 과정을 지내고 나면 훨씬 더 면역력이 강해지게 됩니다.